the one? Here. 열사다제 뒤졌다. 아우 너무 못해. 왜 would Vault-Tec do this? Come on, come on, come on. Oh god. I'll find who did this. And I'll get Sean back. I promise. I can't be the only one. Hello? Anyone? Oh god. Dead. 죽은 거야 이게? 다? 뭐야? 터미널 라이프 서포트 포드 상태? 데스
디디디. 맞아, 만들어놨으면 봐주는 예의가 있어야지. 안 돼. 바퀴벌레는 아직도 생존해 있어. 대단하구만. 리액션, 레크리에이션. 아씨. 하우징의 마법사가 되겠어. 왜냐하면 난 마법사니까. 물파밍. 그래? 나중에 교환할 때 써야지. 여기가 열렸구나.
다 비켜. 오 씨. 드디어 핏보이를 얻었다. 아이글라스? 어디서 얻었지? 인스펙트. 재밌긴 하냐고요? 해봐야 알지. 아니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말을 재밌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직까진 재밌어. 아, 이런 식으로 옮기는구나. 오. 닫혔네, 여기 다시. 아니, 열렸구나. 마우스가 느려.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고친다고? 나간 다음에 이제 고쳐야겠다. 그러면 닉네임 이따 바꾸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좋을까? 수직동기가 켜진 것 같다고? 아 그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밀려 자꾸. 감도 조절이 아니라 쿠탈라? 엘리? 엘리 스펠링 뭐냐? 엘리 이거냐? 야 여자 역캐릭이라니까. 얘 하나 더 들어가냐? 이거야? 엘리? 오케이. 그러면 일단 레벨업 하면서 이거 못 찍어? 근데? 아 찍을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뭐 일단 아니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얘기를 해줘봐. 기본 스탯인데 일단 10은 찍으면 안 되지. 10이 최대인데 버블 헤드나 이런 걸로 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찍으면 안 되고. 일단 내가 봤을 때 주력 스탯은 7까지만 찍을 거야. 올 럭이나 올 힘? 아, 11까지 올릴 수 있어? 아, 그래? 8까지 찍어도 돼?
그럼 제일 쓸모없는 건 뭐야? 제일 쓸모없는 거 기다려봐. 일단 스텝별로 능력을 알아야지. 힘 찍으면 뭐 근력 증가하는 거고 더 많이 들 수 있고 모든 타입의 근접 공격 데미지가 올라가고, 퍼셉션 찍으면은 배츠 VATS 썼을 때 그 무기 명중률 올라가는 거고, 다음에 인디어런스 올리면은 최대 체력하고 액션 포인트 달리기 시에 소모값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카리스마는 뭐 예, 상술 뭐 아니면 대화할 때 쇼 붙이는 거. 다음 인텔리전스는 뭐야? 경험치, 아 경험치 포인트에 경험치 포인트 습득할 때 효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해킹할 때 쓰겠지 뭐. 어질리티는 그 배치 쓸 때 액션 포인트 늘려주고요. 그리고 잠입 시에 기술 올려주고, 잠입 기술. 그다음에 럭은 기본적으로 좋은 행운을 얻는다. 행운이 이제 생기는 거죠. 크리티컬 힛. 아, 크리티컬 히트가 재충전될 때까지의 그 대기 시간을 줄여주나 보다.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아, 근데 뭐가 재밌을지 모르겠네. 아, 항말, 아, 명중시킬 때마다. 퍽, 목록 빼면서 해야 돼?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좀 고민되네. 힘을 좀 찍을까? 힘을 일단 좀 찍고. 하우징 하려면 카리스마 6 필요해? 알았어. 힘 찍자. 5포인트 남았거든? 인텔리전스 찍지 말까? 퍼셉션 다 올릴까? 퍼셉션 찍으면 뭐 잠을 샜다는 거 다 가능하다며. 아, 퍼셉션 4 있어야 돼? 4. 그러면 최소치만 얘기해줘. 최소치만 얘기해줘봐. 일단 퍼셉션 4 가고, 카리스마 6, 하우징. 그다음에 럭 일단 다시 까봐. 럭 까고 인텔리전스 얼마? 인텔 4 해킹. 알았어, 인텔 4 해킹. 지능 4. 그다음에 어질은 그냥 안 찍는다. 그러면 어질은 뭐 쓸 일 없잖아. 레이저 무기 쓰려면 7까진 가야 돼. 아, 버블헤드 먹는까지 계산해서. 아,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아씨, 애매하네. 아, 이게 그냥 근접무기? 근접무기 할까? 주사위 굴리라고? 그러니까 스킬트리 좀 봤으면 좋겠다. 스킬트리 근데 아예 모르니까. 스킬 뭐 있는지 모르니까. 3는 내가 그래도 해봐서 아는데, 4는 근접 재미없어? 아, 나머진 다 스텝 보정이 되는데 영, 아, 탭 누르고 T 누르면 아 나와?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면 이미 저기 해놨는데 뒤로 못 가. 아, 젠장. 얼굴은 뭐야, 왜 이래? 어, 안 돼. 뭐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갔다. 아, 리셋됐어. 아씨. 그럼 노화됐어. 여기서 하는 게 도움이 되네. 머리 스타일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눈 이렇게 봉태 눈깔이냐? 자동 도장? 뒤로 못 돌아가네? 잠깐만, 엔터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다. 나이스. 팩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오, 예. 레벨 46대 찍을 수 있네. 이게 다야? 근데? 왜 아래로 안 내려가지냐? 아래로 안 내려가져요. 아, 됐다. 아, 마우스 우클릭. 와우. 지금 상태면 올 4니까 다 찍을 수는 있는데, 알았어. 가장 아래 거 보자. 이건 뭐야? 이거 럭10 찍으면은 되는 건가 보다. 적의 원거리 공격이 때때로 반격되거나 즉사로 그들을 죽인대. 당신이 죽음에 근접할 때마다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거의 빈사 상태일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 돼 있네요. 개쩐다 이거. 건프. 야, 건프 있어. 건프. 버블 헤드로 플러스 1 되니까 10은 만들지 말라고. 알았어. 아, 거의 발동 안 한다고 별로라고 해? 그래? 알았어. 건프. 총 쏘는 맛이 좋아? 그래? 아니야, 근접하지 말까? 근데 내가 왜냐면 폴아웃 3 때 근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별로네. 너드레이지. 오. 당신의 체력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20의 추가 데미지와 20%의 방어력 예, 증가한다네요. 아, 반대로 되어 있구나. 20의 추가 데미지 저항을 얻고 정수로 20% 추가 데미지도 리필 확률도 생기고. 근데 별로. 인타미데이션이 뭐지 이게? 아. 카리스마 10일 때 위키를 보라고? 야, 위키를 언제 다 보고 다니냐. 솔라 파워 캐치 썸 레이. 아, 이거 그거구나. 아침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 건물 안에선 쓸모가 없네. 그치?
스트렝스 2랑 인디어런스 2 얻는다네요. 다음 6시와 6시 사이에. 아 쓸모없어 꺼져. 컨센트레이트 파이어. 파이어. 아 스테이 포커스. 이거는 배츠 모드 상태일 때 바디 파츠를 계속 때리면은 10%의 추가 명중률을 얻나봐요. 계속 한 군데 계속 때리면. 근데 바디 파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네. 그 헤드샷은 제외나 보다. 제외인가 보다.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몸도 바비 몸도 아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바디인데. 초뎀 30 아니야? 아니, 초뎀 30%가 아니라 정확도 30. 아, 다 찍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괜찮다. 요건 괜찮다. 이건 뭐야? 페인 트레인? 고통 수행? 고통의 수행 사제. 추추? 추추 트레인? 그 파워 아머를 입었을 때 달려가지고 적을 상처 입히거나 스태거가 뭐지? 뭐 아무튼 뭐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 괜찮다. 이게 힘 10이라고? 아 근데 이거 그 근접 계열이잖아? 아 건 배싱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알았어 기다려봐. 일단 각 한 트리마다 다 살펴보고 난 찍는다 이제. 가자. 아이언 피스트다 이건 알아. 펀칭 어택. 아 근데 펀칭 어택이라고 하면 주먹만 말하는 건가? 대충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20% 데미지 증가고. 철권 블랙스미스 밀레폰 모드. 그러니까 폭도 레벨이 있어. 나 이런 거 재밌던데. 예. 다 보는 맛이 있어 이게. 헤비 거너 힘 쪽에 오히려 총 그 스킬도 많이 있네. 이거 나한테 필수다. 스트롱백 나한테 필수. 25 추가 중량. 크으, 파밍게 난 필수야. 스테디 에임. 까막을 위한 버그야. 아 힙샷 했을 때 정확도 증가. 이것도 괜찮네. 난사했을 때 저 괜찮아. 이건 뭐야? 아 뿌리박기. 예. 퍼셉션. 별로다. 라이플맨. 퍽 설명은 다.